가죽 축과 지톤인 가죽 축과를 신는 이유 우선 내구성 인조 가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연 가죽의 내구성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인조 가죽이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천연 가죽인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발에 밀착됐을 때 젖는 발의 느낌도 인조 가죽의 인위적 느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똑같은 아디다스 축과지만 여기에 있는 사용되는 인조 프라임니트에다 코팅 처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니트는 사실은 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니트 위에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해놓으면 이게 니트 축구한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여기에 있으니 밴드가 여기 니트 선대에 있을까? 이게 니트인가 보다 하지만 이게 니트 축가라고 하 미친놈들이에요. 사실은. 말만 니트, 이게 무슨 니트예요. 니트가 어디 있어요? 니트 천이라도 보일라 그러면 직접 구조가 보여야지. 물론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캥거루 가죽, 아니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콜라겐 구조. 자 다시 말해서 가죽을 사람 동물의 몸에서 가죽을 떼어내고 그 떼어낸 다음에 그 밑에 표피 밑에 있는 구조를 보면 그 구조의 분자 구조상으로는 인조 가죽이 갖고 있는 직조 구조, 인조 가죽 은섬유를 만드니까 그 섬유 구조와 똑같은 5의 콜라겐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 같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죽이든 캥거루가죽이든 기본적으로 직조구조 이렇게 이렇게 섬유들이 엮여 있는 상태라 그러면 당기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문제 저희가 가죽, 천연가죽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5mm, 10mm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0.1mm, 0.2mm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늘어나는 건 실제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즈 5mm 단위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mm, 2mm 차이를 커버하는 것은 두꺼운 양말로 커버가 가능해. 근데 기본적으로 축구하는 5mm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5mm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축구하는 아무리 신어도 5mm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 가죽의 특성상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신발 제조 공법상 특성상으로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성형이 되는 거지. 늘어난다는 예를 들면 변화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changeless 와 no change 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변과 불변의 차이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변 변화가 없다는 건 어떻게 다르냐 무변 changeless 변화가 없다는 것은 변화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no change 라는 건 아예 안 변하는 거예요 캥거루 가죽의 특성이다 어떤 이러한 물질도 제 앞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기계로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일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 늘어나는 걸. 그 경우에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체인지리스.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캥거루 가죽은 느낌상으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신발의 가죽에 전체적인 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거죠.